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12월 들어서 지금 매서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지역에 첫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눈 피해 없도록 주변을 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지금 겨울 추위보다 더 매서운 게 있죠. 바로 21일부터 시작이 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많이들 긴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느 대학 또 어떤 과를 지원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좀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정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또 진학 지도계의 미다세 손이라고 불리시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자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최진규 선생님, 또 수입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남형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시 전략, 최선의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정시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네, 요즘에 정시 어떻게 좀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네, 네 지금 못 봤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왔나요? 네네. 아,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은 1학년 전체 평균이 4.9, 2학년 4.5,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3.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3이 나왔고요. 내신 성적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보겠습니다. 언어 영역은 표준 점수가 118인데요. 100분이 79의 3등급입니다. 3등급 컷 77%에 아주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편인데 상당히 언어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나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139점, 198%의 1등급이고요. 외국어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131에 94에 2등급이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이 세계 지리가 62점에 86% 3등급, 정치가 64점에 89% 2등급이 되겠습니다. 예, 수시 지원 대학인데 우리 학생은 6개의 카드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동문과, 그 다음에 한양대 도고동문, 성균관대 인문계열, 여기까지 이제 논술 전형이 되겠고요. 한양대 경영 브레인 전형, 요거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도고동문과의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차에 이화여대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에 문헌정보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네, 정시희망대학은 가군에서 경희대 영어학부, 숙명여대 경영학부,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건국대 영문과 한국어대 스칸디나비아어과. 이제 어머니께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원래는 이제 핀란드어과를 말씀하셨는데 핀란드어과는 이제 외대의 스칸디나비아어과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 좀 이해하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군의 홍익대 영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보면은 지금 수시 6개 대학 전형을 다 지원을 했고요. 이제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좀 더 우수한 편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 선생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인데 수리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98% 네. 1등급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성적, 탐구 영역.
그다음에 언어 성적이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언어 성적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우리 학생이 조합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가장 유리한 조합하고 가장 불리한 조합하고 이렇게 나눠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조합은 표준 점수 언수 외인데요. 아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는데 언어 성적이 가장 안 좋은데도 표준 점수에선 유리한 조합으로 제가 넣은 이유는 언어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상당히 이제 변별력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표준 점수의 상위권과 중위권의 어떤 구분이 상당히 좀 그 간극이 좁아졌다 할까요? 이런 그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언수 외가 표준 점수로 봤을 땐 가장 유리한 조합이고 100분위로 따졌을 때는 언어가 가지고 수, 외, 탐, 탐구 두 과목이 다 들어가는 그 유형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불리한 조합은 역시 이제 그 언어가 들어가는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언, 외, 탐구 하나가 들어가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100분위 언, 외, 탐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불리한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표준 점수에서는 언, 수, 외가 또 100분위를 적용했을 때는 수, 외, 탐 두 과목을 반영했을 때가 가장 유리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지원 대학 그리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의 그 차이가 좀 어떤지 좀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에 지원한 대학들 수능 최저 때문에 좀 걸리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합격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카드를 다 썼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건지 이 6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세대 도고동문과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논술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70%를 선발하는데 언수의 1등급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발도 3개 이상 2등급입니다. 그래서 체제에서 연세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요. 한양대 동문과도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아마 등급 합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수리하고 외국어가 2등급 안에 두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논술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경영학과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언수회나 언회사 등급 합이 4입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저 학력에 미치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성균관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우선 선발은 체제에 어려움이 있고요. 일반 선발은 언수의 합이 6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6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발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성균관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문헌정보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요. 두 개 이상 1등급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좀 가능성을 갖고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아마 이제 여기서 학생이 이제 하나가 2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예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수시에서는 통상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본인의 이제 성적보다 대부분 상향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좀 과감하게 이제 지원하는 성향이 있는데 예. 우리 학생도 예. 지금 보면 몇 개 대학은 이제 한번 가능성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 이제 또 수시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정시에 지원한 우리 학생의 이 어떤 성적을 두고 볼 때요. 예. 정시의 어떤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지적을 드렸듯이 언어 영역 성적이 조금만 더 좀 이렇게 한 5% 정도만 더 높게 나왔더라면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도전하는데 그 상당히 좀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그런 그 정시 전형 대학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경희대 영어학부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언수외탐의 비중이 25, 30, 30,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700점 만점에 우리 학생은 655점으로 나오는데
배치 점수가 659점이기 때문에 4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 이래서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요, 100분의 1을 반영하겠는데, 역시 이제 4개 영역입니다. 25, 25, 30, 20 이렇게 반영해서 600점 만점에 540점을 우리 학생이 받았고요. 배치 점수는 551점이기 때문에 11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역시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군을 보겠습니다. 나군은 건국대 영문과인데요. 표준 점수하고 100분의 1을 반영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4개 영역에서 언어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어의 비중이 우리 학생이 잘 봤기 때문에요. 30, 25, 35, 10이지만은 1000점 만점에 643점을 취득했고요. 배치 점수는 644점이기 때문에 1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 수준에서 소신껏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는요, 표준점수와 100분의 연소에 탐 4개 영역인데요, 30, 25, 35, 10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800점 만점에 537을 취득했고요, 배치점수는 539점, 그래서 2점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군을 보겠습니다. 홍익대 영문과는요, 역시 이제 다군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죠. 100분의 2 반영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1대1대1대1을 반영하는 그런 흔치 않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9점을 취득한 걸로 보여지고요. 배치 점수는 93점이기 때문에 4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4점 정도 차이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이제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보면 가군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군은 이제 소신 지원에 해당되고, 다군 역시 좀 신중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점을 공략하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정시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수능 100% 반영 대학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언어 비중이 좀 가능하면 낮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잘 본 수리나 외국어나 이런 그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모로 좀 안타까움이 크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한 정시 추천 전형, 선생님 어떤 대학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추천드리는 말씀은 아마 그 어머님께서 그 눈높이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실 때 우리 아이가 재수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죠? 네. 예. 네. 아니, 재수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가능하면 안 하지만 안 되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재수를 안 시킨다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또 우리 학생은 또 영어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학생이고, 실제로 이제 영어 성적도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적성, 영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 대학을 추천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능하면은 적정권에서 우리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가군에서는 서울시립대 영문과입니다. 그래서 표준점수 100분의 1을 반영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6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영문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을 반영했지만 역시 2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적정 수준은 역시 이제 아주대 영문과인데요. 표준점수 100분의 1을 반영했을 때 1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적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양은 부산대 영문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로 따졌을 때는 5점 정도 여유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시 가군에서는 적정인 아주대 영문과 정도를 지원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군을 보겠습니다. 상향은 건국대 영문과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마이너스 1점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신있게 한번 지원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이 부산대 영문과인데요. 표준점수를 반영하는데 0.3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향은 경북대 영문과 표준점수 100분이 반영해서 5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을 같이 살펴보면요. 상향은 건국대 영문과인데 역시 이제 다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점 정도, 2.5점 정도가 이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적정은 단국대 영문과인데 1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향은 광운대 영문과인데요. 7점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아, 글쎄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적정 수준으로 단국대 영문과 정도를 다군에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재수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군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하향으로 광운대 영문과를 지원한다라면은 여기는 뭐 어느 정도 합격에 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정시 전략, 정시 추천 대학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니요, 그러면 얘는 수리 점수는 좀 좋은데요. 네네. 수리로 해서 교차 지원이 좀 안정권인 혹시 대학 한 군데만 추천해주세요. 일단, 교차 지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교차 네. 지원을 아예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성이 영문과 이제 어문 계열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성적은 수리 성적이 가장 잘 나왔어요. 네네. 98%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수학 쪽에도 관심이 있고 그쪽에서도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차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은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가는데 유리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교차 지원에 대한 어떤 지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좀 중위권 대학 수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학생이 과연 인문계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가서 자연계 쪽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선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지금 일단은 수시의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신 거죠? 네네. 네, 이번 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지 못할 경우 선생님께서 짜주신 정시 전략을 한번 좀 따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최선의 네. 선택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기운 없어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목고를 다니는 우리 학생은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더 우수한데요. 유리한 조합으로는 표준 점수는 언수외, 백분위로는 수외, 탐구 두 과목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와 외국어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내신 반영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서는 적정으로 아주대 영문과, 나군에서는 상향으로 건국대 영문과, 그리고 다군에서 적정으로 단국대 영문과를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많이 좀 서운해하시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운 내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니까요. 정시 전략 저희와 함께 좀 최선의 전략 짜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 고3 수험생을 둔 자녀의 엄마입니다. 네. 저기 경영이나 사회과학 계열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사전에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꼼꼼히 분석하셨거든요. 함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주요교과죠. 1.92등급이고요. 2학년 때는 2.01등급, 3학년 1학기 때는 2.72등급입니다.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아마 내신을 활용한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수능 실책점 결과가 나왔죠. 언어를 보니까 언어가 가장 좀 취약합니다. 55%로 이제 5등급이고요. 수리 나형이 69%로 4등급, 영어가 가장 우수합니다. 89%로 2등급이고요. 탐구가 3등급, 4등급 성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시 지원 대학은 상명대 학생부 전형이죠. 상명대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했고 국민대 정치외교, 동국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정신희망대학은 가군 충남대 경영학이고요. 나군에는 상명대 경영학, 다군에는 한림대 국제학부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성적을 좀 보면은 수능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좋은 학생으로 이제 유형이 분류가 되고요. 또 외국어 영역 점수가 상당히 지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 친구의 패턴 중 하나고요. 네. 또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조율할 범위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좀 명확히 이제 한 방향으로 가야 될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일정 성적을 보니까 이 친구는 방향이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언세탐 두 과목 표준 점수로 했을 때는 백분위가 26.59%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머니가 고민하신 것처럼 인서울에 하기에 좀 성적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언세탐 두 과목 백분위를 했을 때는 27.89%니까 더 벌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수외탐 두 과목을 잡았을 때는 22.3%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수학 외국어만 잡았을 때는 15.88%로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친구는 기본적으로 수학 외국어에 대한 성적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활용하고 언어를 배제한 수외탐 두 과목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친구가 지금 인문계열로서 경영에 지원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위권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들은 언어를 많이 반영하고 오히려 네. 수학의 반영률이 적기 때문에 네. 친구랑 지금 패턴이 거꾸로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갖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 그리고 또 동점자의 어떤 성적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반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쭉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제 반영 영역별 조합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쭉 반영을 하는데요. 일단 반영 지표를 보시면 중요한 건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고요. 가장 유리한 걸 보는 건데 표준 점수에서는 가장 유리한 게 3-2-3-2 조합 아니면 3-3-3-1 이런 조합이 유리하고요.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3-2-3-2 조합이 좋고 3-3-3-1이 좋은데 지금 여기에는 표에는 표현되지 않은 것 중에 수외탐 중심의 반영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수외탐 두 과목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점자 대비 영역별 성적 비교를 보겠습니다. 딱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보시면 언어의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예. 탐구의 성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의 성적을 적극 이용한 대학에 지원해서 수학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일단 네. 지원 전략을 짜서 수학 외국어 중심 그리고 탐구가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점이 적기 때문에 수외탐 전형으로 명확히 방향성이 잡힌 성적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네. 되어집니다. 자, 수외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네. 선정을 하는 것이 키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좀 우리 학생이 정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예.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 좀 어떻게 될지 배치표를 좀 보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그 어떤 대학의 레벨 본인이 알고 있는 대학의 레벨에 맞춰서 내가 대학의 레벨을 낮추게 되면 확률이 높아지고 높이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절대 입시란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번에 시험 난도에 따라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이런 거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학교의 레벨을 보지 마시고 어떤 지표를 활용한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정시에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어떤 성적 반영 비율과 지원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군의 충남대 경영학과를 지원하셨는데요. 국립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학교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충남대 경영학과가 친구가 지원 못할 대학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가만히 보시면 반영 비율이 친구는 분명히 수외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 친구가 가장 취약한 언어의 반영률이 높고요. 또 수학의 장점을 좀 살리는 게 중요한데 반영률이 낮고요. 예.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잡히기 때문에 높아서 못 쓰는 것보다는 패턴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네. 게 맞고요. 상명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0-20, 30-20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가장 못 본 언어 영역을 그것도 표점이 아닌 백분위로 반영하는데 아시겠지만 표준점수라는 건 난도가 반영되는 거니까 올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과 중위권 간의 표점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분위는 그대로 등수대로 벌어지는 거니까 백분위를 언어로 반영했을 때 친구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저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다군 한림대 국제학부는 10명을 선발하는데 일단 서류로 40% 보는데 학생부랑 수능 그리고 공인 외국어 성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친구가 지금 영어의 반영비율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네. 학생부 성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부와 수능만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자격 조건이 돼 보이고 공인 영어 성적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일단은 그거는 추후에 좀 확인할 문제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접을 보는데 국어 면접과 국어 영어 혼합 면접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된 친구라고 하면 지원은 가능하지만 제가 이따가 이렇게 검토해서 추천하는 대학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유불리를 따져갖고 지원을 최종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가나다 건블루 정시 희망대학을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그 학부모님께서 이제 전화 주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낮춰서 지원한 것 같은데도 합격이 이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 좀 이제 서운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인문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영역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예.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좀 폭이 제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일까요, 선생님? 제가 먼저 어머님께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들리시죠? 네네. 아이가 일단은 뭐 현실의 문제니까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 텐데요. 아이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자연계라도 일단은 가서 전과를 유도해보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인문계로 좀 낮은 대학이나 지방으로 가서라도 인문계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아, 저는 복수 지원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정말 맞지 않는 과면 모를까 어느 정도 과는 복수 지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땐 복수 지원보다는 거의 전과의 수준으로 제가 볼 때는 자연계로 네. 교차를 해야 되는데 친구의 아까 제가 패턴이 명확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화면을 좀 이렇게 밑에 자막을 좀 확인하시면서 친구가 반드시 이 친구가 지원 전에 확인해야 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수학, 외국어, 탐구 두 과목의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네. 최적의 성적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특히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를 활용해야 될 경우 100분위는 성적이 그대로 벌어지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되고요. 네 번째,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차 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시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정시 지원 전략 네 가지의 큰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 잘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정시에 좀 지원할 만한 대학 어디가 있을지 추천해 주실까요? 예, 일단 주말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다 조합해서 가장 맞춤인 대학에 네.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갖고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의 이제 36대 건축학과인데요. 중요한 건 교차 지원을 할 때 아이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인문계 학생인데 자연계에 가서 실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 36대나 명지대나 뭐 가천대 마찬가지로 중위권 대학 소재, 그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들은요. 실제 지원자, 다시 말하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절반 이상이 인문계 아이들이 진학을 실제 합니다. 그래서 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전과를 인문계 계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전공 관련 과목이 적고 교양 과목을 주로 배우는 거니까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잘 하셔갖고 2학년 때 전과의 기회를 노리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과를 좀 임의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일단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수학이 40이고요. 영어 40이고 탐구가 20인데 친구가 일단은 좀 꺼려하는 언어 성적이 지금 아예 반영이 되지 않기 네. 때문에 가장 최적의 조합이 나오고 또 제가 36대를 적정이라고 썼지만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하시게 되면 결과를 볼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올해 수능 패턴을 봤을 때 수학 외국어의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전년도처럼 영어나 수학이 특정한 게 쉬웠으면 이런 반영 비율에서 경쟁이 생기지만 네. 올해처럼 수학과 외국어가 명확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학 40, 외국어 40을 가지고 편하게 지원할 친구는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배치패상 1.9점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원할 때는 그 차이가 플러스로 더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꼭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나군을 볼 텐데 상향이라고 했는데 저 차이를 보시면 아마 보통 친구들이 배치표를 놓고 딱딱 눌러보다가 33점 벌어지네 네. 아예 지원을 못하는데요.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입니다. 100분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반영 비율을 보시면 언수혜탐을 다 반영하는데 명지대와 경쟁 선상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네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세 과목을 반영하게 되죠. 하다 보니까 수능이 어렵고 특히 수학, 영어 중심으로 수능이 어려울 때 전교과를 다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에 아이들 지원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상, 전년도는 약간 틀린 게 뭐냐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영어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거에 상쇄가 됐는데 올해만큼은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거꾸로 자연계 쪽으로 지원을 해서 일단은 차이가 나지만 상향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땐 근거 있는 상향이기 때문에 네. 꼭 지원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경영학 관련으로 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네. 가장 자연계에서 유사한 학과입니다. 한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 좀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데 반영비율을 보시면 가장 취약한 친구의 성적이 언어가 10%고요. 수학과 영어의 비율이 합이 70이기 때문에 일단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한 군데를 붙고 한두 군데에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예. 일단 내가 떨어지는 패를 쓴다고 해도 가장 적합하게 근소하게 떨어지는 것이 입시의 전략이다 보니까 제가 네. 가군, 나군, 다군을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지금 수시 넣어놓은 거 네. 학생부 전형을 넣어놨는데 그건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친구가 지금 쭉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뭐 국민대 상명대를 넣는데요. 네. 일단 수능 최저가 굉장히 낮은 대학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친구의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지금 성적이 1, 2, 3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그 지원하신 대학에서 과를 좀 조정했다고 하면 좀 그 합격의 가능성이 이렇게 좀 커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를 굉장히 높은 과를 썼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냥 며칠 기다리셔갖고 최종 네. 결과를 본 다음에 일단은 추학까지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네, 가나다군에 걸쳐서 정시 전략도 확실하게 짜주셨고, 일단은 네. 수시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인문계인 우리 학생의 경우는 언어 영역의 성적이 낮기 때문에 수리와 외국어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리와 외국어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 원하는 학과로 진학하려면 인문계지만 자연계로 교차 지원을 고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의 적정으로 36대 건축학과, 나군의 상향으로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다군에서는 상향 소신 지원으로 한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을 추천합니다.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노력이 빛났던 특별한 체험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의 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요리실로 몰렸는데요. 어떤 일로 온 건가요? 요즘 평소에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요리를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오게 됐어요. 아직 진로를 정한 게 없어서 진로 체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리사 체험하면서 봉사까지 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왔죠? 처음 해보는 요리 수업에 들뜬 표정인데요. 오늘 청소년들이 함께할 첫 번째 요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잡채. 역할을 분담해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양파도 썰며 재료 준비에 나섰는데요. 양파를 썰던 여학생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프라이팬 안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채소들. 고소한 향이 요리실을 가득 채워나가는데요. 남학생들에겐 간을 맞추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대표 간식거리 만두 만들기에 나선 청소년들. 준비한 만두피에 만두소를 꼭꼭 눌러 담는데요. 예쁘게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학생들. 그런데 여기 만두소를 자꾸 빼먹는 학생이 있는데요. 뒤돌아서 몰래 먹고 또 먹고 선생님에게 들킬까 눈치 보면서 먹고 왜 자꾸 먹는 것일까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 이게 넘쳐나서. 이렇게 만두소가 채워진 만두들. 이제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불 조절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내가 보기 다 커 보이는데. 아, 이겼다. 잘 됐지. 이런, 이거도 너무 익어버렸네요. 이게 뭐야? 얘들 이거 다 태우면 어떡해. 이거 애들 줄 건데. 다음부턴 조금만 덜 익히세요. 까맣게 탄 남학생의 만두와는 달리 여학생들의 만두는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짜장떡볶이를 만드는 남학생.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 네. 호텔 경험학과. 우리가 재밌어요? 네, 재밌죠. 뭐, 제 취미니까 재밌고, 뭐, 하고 싶은 일이니까. 사람들에게 뭐, 맛있는 음식을 줄 때 그, 행복한 기분이 지금 쓴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요리사가 그 재밌잖아요. 자, 뜨고 많았고, 자, 여러분들 만드세요. 맛 보고. 드디어 모든 요리가 끝나고 주어진 시식 시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맛.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여러분이 만든 거는 소중히 어디에 간다고? 아동복지센터 바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수고했어.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을지 몰라도 제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 꿈이 요리사인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뭐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사에 대한 꿈도 키우고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 의미 있었던 시간.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시 집중상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예, 저는, 됐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머리가 좀 묵직하지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아, 제가 정시에서 2대 숙제 희망했는데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갖고 정시에 어떤 학교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보면은요, 언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121에 87%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자연계니까 이제 가형인데요. 102점에 5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성적은 125점에 87% 3등급. 그 다음에 과학탐구에서요, 화학 1 성적은 이제 상당히 좀 아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생물 1과 2의 성적이 3등급, 1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에 지원한 대학은요, 경희대 약학과,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 숙명여대 통계학과, 성균관대 자연과학부,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시희망대학은요, 그 가군에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하고 분자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나군에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 숙명여대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다군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보면 내신 성적에 비해서 이제 수능 성적이 조금 낮아 보이는데요. 또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도 수리 가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자연계 학생이면서 수리 성적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과탐 성적에서 생물 1과 2의 성적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어하고 언어의 경우가 3등급 87%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탐 성적하고 외국어 언어 성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의 그 점수 조합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유리한 조합은요, 역시 이제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언외 탐 탐구 한 과목이 반영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백분위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불리한 조합은 수리가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탐구가 빠지고 수리가 들어가는 조합인데 언수의 또 표준 점수 100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온 생물을 한 과목을 택하고 수리를 빼야지만 좀 유리한 조합이 나오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에 지원한 대학들 합격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학생 이제 수시 모집에 5개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요. 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에 이제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에 지원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2개 1등급, 그 다음에 일반 선발 2개 2등급, 역시 이제 최저 학력에 미치지 못하고요. 한양대 도시공학과도 논술 전형인데요. 우선 선발, 일반 선발 모두 다 최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약학과의 경우에는요,
우선선발을 30% 뽑지만은 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이제 시험 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될 부분이고요. 오히려 일반 선발이 2개 2등급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미치지 못합니다. 성균관대 자연과학부는 역시 이제 우선선발 70%의 경우에는 기준이 미달되고요. 일반 선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숙명여대 통계학과의 경우에는 우선선발 2개 합 5에 미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은 체제가 없기 때문에 논술 실력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가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는 학업 능력 우세자 전형인데요. 역시 여기도 체제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전략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학생은 지금 이화여대와 이제 숙명여대 이 두 대학에 대한 어떤 정시에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대학에서의 어떤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표준점수 100분, 연수 외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25, 30, 25, 20 이렇게 적용하면은 우리 학생은 취득점수가 600점 만점에 516점, 배치점수는 544점으로 본다면 28점 정도 차이가 있고요. 역시 이제 이화여대 분자생명공학도 같은 내용이고요. 500 취득점수가 516점이고 배치점수는 조금 높습니다. 558점, 그래서 42점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을 살펴보시면요.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언수 외탐인데 외국어가 빠집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이제 상당히 잘 본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100분위 점수 계산을 했을 때 1000점 만점에 752점이라면 우리 학생은 877점으로 125점이 부족하고요. 숙명여대 생명과학과는 조금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157점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조금은 눈높이를 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지금 현재 수능 성적에 적정한 정시 추천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신다면은요. 역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과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생명이나 또는 생물이나 컴퓨터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의 경우에는요, 컴퓨터하고 생명 쪽으로 중심으로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상향은 이제 광운대 컴퓨터공학과가 될 텐데요. 가군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적정 수준으로 해서 36대 컴퓨터학부 쪽이 100분위 점수로 3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는요, 상향으로 동덕여대 세종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이 있는데 세종대 전자공학과가 있지만 이쪽에서는 세종대 생명공학과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상향 쪽에 지원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군입니다. 다군의 경우에는 상향이 서울과기대,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2점이 되겠지만은요, 적정하고 하향이 있는데 하향 가운데 서경대 컴퓨터공학과가 우리 학생이 이제 원하는 쪽의 학과이기 때문에요, 4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자, 우리 학생 잠깐 얘기를 좀 제가 해볼게요. 지금 들리지요? 네. 예. 그 혹시 국립대학 쪽에 지원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이라도요? 국립대요? 예, 네. 국립대학이요. 글쎄요. 예. 수도권 대학만 예.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좀 권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컴퓨터 공학이나 아니면은 생명 쪽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는 대덕 테크노블리라든지 또는 과학벨트라든지 대덕 연구단지라든지 이쪽이 그 사학 연구 관계가 아주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수도권 대학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충남대학 학교 같은 경우는 가군의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그 언수 외탐으로 적용을 했을 때 한 6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요. 가군의 충북대 생물학과 같은 경우도요, 한 9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충남대 생물과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생물 쪽을 원하는데요. 이 경우는 취득점수하고 배치점수하고 지금 이 제로가 나오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군에서는 충남대 생물과학과에 아주 소신 있게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충북대 생물학과의 경우에는 3점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수도권 대학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분석은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학생에게 네.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 네. 예. 그 입시 기관에서 합격 예측 이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정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네. 신뢰도에 대해서 예. 예. 뭐 입시 기관마다 이제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내놓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역시 다양합니다. 그 공교육 쪽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입지 진학 3당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 합격 예측 시스템이 실제 자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그 정확한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사교육 기관의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쪽보다는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밀하게 이렇게 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네, 우리 남영준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함께 보셨는데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친구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수학을 못 보다 보니까 가영, 수리 가영을 본 친구나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많이 노릴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가산점을 노리는 대학을 지원해봤자 큰 플러스가 없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수학이 원체 낮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자기 해당 성적에 가산점이 붙는 거니까 큰 메리트가 없고요. 오히려 수리 가영을 고정하는 예를 들어 한양대, 에리카나, 숭실대 뭐 그 대학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수리 가영을 고정하는 경쟁 대학과는 달리 수리 가영을 고정하는 그런 대학에 반드시 지원해야지 조금이나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경희대와 숙명여대의 그 수시 합격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최선의 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 선생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대학들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만에 하나 수시에서 좀 잘 안 됐다 했을 때, 정시 전략 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거든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큰 꿈 좀 이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성적이 가장 낮은 수리를 제외하고 언수탐 한 과목으로 이에 대해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찾는 게 좋고요. 대학보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생물이나 컴퓨터 계열 등 학과를 중심으로 보다 폭넓게 대학을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 적정으로 36대 컴퓨터학부, 나군에서 상향으로 세종대 생명공학부, 다군에서 하향으로 서경대 컴퓨터공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자 오늘도 소중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좋은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시 집중상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 또 고민이 되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요. 저희와 함께 전략 속에 길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최선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